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실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제 1강 패킷트레이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그리고 일회 기출 보급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 시험을 풀어가는 과정을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여러분, 들이 아마 패킷 트레이스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했을 건데 그 구해진 패킷 트레이스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을 시키시고 난 뒤에 실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코 s r o 서만 a 어진 모의 뭐 실험용 프로그램이죠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모의 뭐 실험용 프로그램이 바로 이 패킷 트레이스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이와 같은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죠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나오 만들어진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화면상에 일단 띄우시고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셨어도 이와 같이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난 뒤에 시험장에서 주어진 이제 자료 파일이죠. 기본적인 토 플레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자료 파일을 일단 불러와야 됩니다. 어, 우리 기출 보고 뭐이고사 문제의 제 1의 문제를 보시면 요구 사항에 보시면 주어진 자료 기보 01.pka 파일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성 작업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 저희 시대고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이 우리 정보처리 기능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어, 실기 총정리 교재의 자료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셨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풀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실기에 안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세 개의 폴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기출 보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파일에 기본0 1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이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파일이 열리고 토폴로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열린 상태에서 문제가 제공되게 될 겁니다. 시험장도 똑같이 이런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지시 사항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어질 건데 물론 이제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이것들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래쪽은 내려놓고 난 뒤에, 자 이게 바로 토폴로지죠. 어, 이 토폴로지가 만들어진 이 워크시트가 바로 이, 이 전체가 바로 패킷 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시험장에서 주어진 요구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 파일을 불러왔다고 하면, 첫 단계로 이 파일을 여러분의 원하는 파일 형태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맨 첫번째 반드시 이걸 지장을 해주시는 작업이 중간중간에 작업하다가 혹시라도 뭐 다운 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반드시 지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게끔 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의 형태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대부분 다 비번호에다가 PKA라고 하는 확장자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파일을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비번호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주어진 상태로 제거지, 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의의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 0000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의 비번호에 따라 하면 이와 같은 이름으로 A000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비번호를 주시고 확장은 자동적으로 pka가 붙기 때문에 원하는 폴더 예를 들어서 다음 바탕화면인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파일이었던 기보 01.tx 어, pka 파일이 여러분의 비번호에 해당하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화면상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번 작업 진행하시면서 저장단추를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수월하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화면 전체를 한번 봐보시면 여기 도구에 대한 아이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공통 도구 막대가 나오죠 이거는 선택하거나 이동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레벨이라고 하는 이 문자들을 주거나 지우거나 뭐 확대해서 보거나 하는 이런 공통 도구 모음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각종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는데 사실 시험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는 이런 것들은 극히 활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것들만 가지고 세팅, 즉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는 않는데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통해서 확인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요구 사항입니다. 제 1회 모의고사 요구 사항에 보시면 일단 요구 사항 부분을 일단 무시 다 진행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설명에서 A 대학교의 전산 동아리 연합회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보안상의 문제로 네트워크는 각기 다른 세개의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브네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서브네팅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이 네트워크 전체 관련돼서 할당된 ip 네트워크는 200.160.200.0에 슬래시 24, 24 이후에 슬래시 이 붙어있는 요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서브넷 마스크라고 불리우는 거죠.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어 IP 주소 뒤쪽에 부여되어 있는 이제 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런 번호입니다. 일단 이거 확인하시고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는 20대, OA 활용 동아리에는 102대, 그리고 쇼핑몰 동아리에는 60대의 PC가 배치되어 있는데 각 동아리에 설치된 PC에 맞게끔 제적화된 서브네팅, 동적 서브네팅을 말하는 거고요. 제적화된 서브네팅을 실시하되 p c 의 수정이 많은 동아리부터. 자, 그러면 PC 수량이 많은데, OA 활용 동아리가 102대니까 이것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 쇼핑몰, 그 다음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을 하고 IP 주소도 순차적으로 할당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서브네팅 시에 제로비트 서브넷과 브로드벳드 어, 브로드캐스트 서브넷이 사용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아, 어떤 네트워크나 서브넷 어, 서브넷이든 일반적인 네트워크든 간에 반드시 맨첫 번째 비트는 어 앞에 000이 붙어 있는 뒤쪽 부분에 000이 붙어 있는 즉 어, 이거는 IP 주소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는 네트워크 주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전부 다 1로 채워지는 것은 즉맨 마지막 주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는 브로드캐스트 서브넷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워놓고 항상 비워지는 있는 그런 IP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맨첫 번째 주소하고 맨 마지막 주소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표시만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IP 주소를 할당하는데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죠. 보시면 자, 이 토폴로지 여러분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토폴로지를 참고해 가지고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를 부여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VLAN이라든가 이 VLAN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이서브네트워크에 대한 내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VLAN에 대한 설정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일단 VLAN 10번은 프로그램, VLAN 20은 OA, VLAN 30번은 쇼핑 쇼핑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런 네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라우터의 IP는 라우터 여기 있죠, 라우터. 라우터의 IP는 이, 이 동그라미 의행태로 되어 있는 게 라우터이고 요건 스위치죠. 라우터의 IP는 라우터 의 IP는 어, 해당 서브넷에서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브넷으로 이렇게 풀 이제 서브네팅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각 서브넷마다의 별도의 구분되어 있는 이어 라우터의 ip를. 별도로 구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서브넷 땅위로에서 마지막 IP 주소를 주, 부여한다 할당 가능하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할당 가능하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하나 있죠 브로드캐스트 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일단 그 서브넷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 주소인데 할당 가능하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주소의 앞에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주소 IP 주소하고 를 스위치 IP는 스위치 IP는 별도 주어져 있습니다. 200에 160에 200에 254슬래시 24로 하며 v l a 10에 소속되게 한다. v l a 10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v l a 10에 소속하게 된다는 걸 일단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각 서브넷에 사용가는 마지막 IP를 각 서브넷의 게이트웨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우터 IP와 같은 개념이죠. 라우터 의 IP가 바로 게이트웨이를 할할 할 의미하고 있고요. 사용 가능한 첫 번째 IP부터 동아리 PC 할당하기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설정 부분 보시면 각 장비의 야, 이래 모의고사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해나 뭐 다음부터는 따로 뭐 내용들 설정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래 모의고사는 대단히 설정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보니 테스트 한다는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네요. 기본 설정 보시면 각 장비의 호스트 네임을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각 장비라고 하면여기에서는두개 장치 p c 나 이것들은 아니 그게 이미 보여져 있는 거니까 무시하고 이거죠 라우터하고 그다음 스위치 개념이죠. 라우터의 AuniR이라는 거하고 스위치의 Auni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호, 이 장치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건데 이거는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죠. 호스트 네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스트 네임의 변,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라우터와 스위치의 프리빌리지드 모드, 관리자 모드죠. 관리자 모드에, 관리자 모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이제 라우터하고 스위치의 CLI 모드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온 것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어떻게 입력합니까? Enable 이라는 명령을 입력하죠. 이네이브리한 명령을 입력하면 접근해야 되는 게프리빌리지 모드입니다.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 패스워드 설정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패스워드 명령어하고 시크릿 명령어 두 가지 있다 했죠. MD5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보안을 고려해서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시크릿 어 이네이 c 시크릿 그 다음 패스워드 이름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그지 않고 그냥 이제 아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이네이벌 패스워드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에 주어져 있는 시대 골뱅이 샵 이라고 하는 그 쳐주게 되면 이네이 e 을 명령을 입력을 해 가지고 이 관리자 모드에 우리가 접속을 하려고 할때이 패스워드를 묶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격 로그인은 텔렛을 의미하죠. 텔렛은 라우트에 텔렛을 통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라우트에다가 이제 이 명령을 이제 텔렛 관련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접속하기 위해 시대 골뱅이 샵이라고 하는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시오 했기 때문에 텔렛을 우리가 설정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명령이 라인 vty 명령이죠. 텔레스에 접속하는 대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영사 하면 다섯 대 이제 접속 가능하죠 0 4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때 패스워드 이 라인 vty 0 4 하고 난뒤 아래쪽에다가 패스워드 시대 골뱅이 샵이라고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텔레스에 접속할 때이 시대 공시, 어, 골뱅이 샵을 입력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입니다 텔레스는 프로그래밍 동아리 네트워크만 접속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동아리의 IP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여기서는 ACL 리스트라고 불리우는 ACL 리스트 즉 표준 ACL이죠 어떤 뭐 IP나 특정한 서비스에 의해서 뭐 이제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IP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접속 제한하게끔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 의 ACL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안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책 보시면 87페이지 보면 공5 보안이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접속 후에 이분간 입력이 없으면 연결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자, 이거는 이거지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exec-다시 타임아웃, timeout라고 하는 이거지 타임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자, 0120 혹은 20하게 되면 되지. 이분이니까요. 2분이 120초니까 0분 120초를 해도 되고 2분 0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는 자동적으로 아무 입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2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텔레 접속이 종료가 되게끔 다할수 있죠. 자 그리고 보일랜 설정, 그다음에 인터 보일랜 이것들은 보일랜 설정하고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인터 보일랜 설정하고 이걸 아웃해하고 이것들 다들 뭐 일반적으로 다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설정이 다 끝났다고 할 경우에는 통신연결을 확인한다 p i 을 통해서 하, 확인한다 icmp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되고 일단핑을 i n g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난뒤 문제지를 시험장에 컴퓨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0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행 순0에 따라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맨첫 번째는 일단 일단 우리가 0명을자기0 비번호로 일단 저장을 시켰으니까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들 0 0하나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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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 IP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이죠. 이 동적으로 PC에 IP 주소를 부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p c IP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더블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 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IP 주소를 어떻게 입력할 건지 대해서 지금 감이 안 오죠. 자, 서브네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서브네팅을 안 하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브네팅을 가 볼까요? 서브네팅을 가기 위해서 자, 해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증치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PC0, PC1, PC2라고 되어 있구요. 포트 번호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네트워크, 어, 토플로지에 나와 있는 이, 이겁니다. PC0에 연결된 건 FA01이고, 그리고 PC1에 연결된 건 FA02이고, PC2에 연결된 건 FA03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연결한 건 FA024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계시면 될것 같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p c 0에는 FA01이라는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쭉 설명되면 될것 같고요. V1에는 문제지에서 토폴로지에서 주어진 대로 지금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애초에 PC가 20, 20대라 했습니다. p c 0은 여기 보시면, p c 0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문제지에서는 애초에 PC가 20대라고 했는데, 22로 되어 있습니다. PC1은, 자, OA라고 했죠. OA인데, 원래는 102대였는데, 104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쇼핑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60대 있는데, 이거 6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2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요? 맨첫 번째 제로 비트하고, 맨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 IP 부분들은, 저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우리가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앞뒤로 붙어가지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를 더 추가시켜줘야 된다 했죠. 자, 그렇게 하면 22, 104, 62개의 IP가 필요한데, 자, 이것들을 부여함에 있어서, 자, 네트워크의 숫자가 IP 지수가많원이필요하는 부서부터 순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요것은 그다음 요것은 그다음 요것 순으로 진행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것부터 보는데 104라고 하는 것은 2의 지수성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2의 지수승을 따졌을 때 104와 제일 가까운 2의 지수성에 해당하는 것은 12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죠? 128은 2의 7성이죠즉111111111 해서 1이 총7개가 있을 경우에는 12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부터 127까지 해서 1 2 8까지를 표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 128이라고 하는 것이 7비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7비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에 가까운 것은 64죠. 64는 2의 6승이니까 6비트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호스트 비트 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22는, 자, 22는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기 때문에 32로 맞춰야 되겠죠. 자, 작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야 됩니다. 32. 왜냐면 더큰걸 해도 상관없게 없으면 이걸 64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낭비가 심해지죠. 문제의 조건, 조건에서 주어진 것 같이 가장 최적화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서 64가 되면 문제의 조건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답이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맞기, 아, 맞추기 위해서 22에, 22와 가장 가까운 2의 지수승인 32를 찾고 32는 2의 5승이기 때문에 5비트라고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브네팅을 함에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어져야 될이각 네트워크의 주소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부여를 하는지를 볼게요. 네트워크 주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200에 160에 200에 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이 형태로 부여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형태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거는 사용할 수 있는거는 자, 200에 160에 200에 192 아니 아니 0이었죠 0이 이제 주어진 ip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사용하냐 가능하냐 하면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0에 160에 200에 25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게 몇 대냐 하면은 총 256개의 ip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104대 62대 21이기 때문에 총 104고 84고 하면 1483, 192죠. 192개의 IP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계산해 본 것과 같이 256개의 IP니까 충분히 이 주소로서 부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데 자 먼저 200에, 160에, 200에, 자 200에 해놓고 난 뒤에 볼게요. 원래 이게 0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바로 이제 0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순수대로 부여할게요. 맨 처음에는 OA라고 하는 것이 자 7비트 있죠 호스트 비트 수가 7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DS부터 해가지고 7개의 비트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200에 160에 200에 자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당기 오면 오면, 지금 여기 한 칸이 비죠. 한 칸이 남게 되죠. 한 칸이 남는 걸 이제 영으로 채웁니다. 영으로 채우면, 자, 요게 이제, 맨 첫번째 OA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호스트 비트 수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7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0이 하나가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7이죠 이게 호스트 비트 수가 7이라 했죠 7비트라 했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는 원래는 원래 요거일 때는 슬래시 24 였습니다 24 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255.255.255.0 이라는 거죠 255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이 8개 있다는 뜻이죠. 1이 8개 8개, 8개 합치면 24개의 1이 있다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1이 그러니까 저기 여기까지 가가 이제 총 25개에 해당하는 1이 있다는 거. 이것들은 이제 고정된다는 거고 뒤에 게 변동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주소에 있어서 즉 OA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이 되고 0이 되고 이거는 슬래시 24가 아니라 25가 됩니다. 자, 7비트이기 때문이죠, 이거. 이 7하고, 이 7하고 25를 더하면 항상 32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6이라고 하면 이거는 2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2가 나올 거니까. 이게 바로 이, 서, 이 해당하고 있는 OA의 서브넷 마스크가 될 겁니다. 이거, 이거 o a 고요두 번째.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주소를,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 어디까지냐면 2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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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에 200에 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에 160에 200에 127까지 해서 총 128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0하고 127은 사용 못 한다 했죠. 그러면 사용 사용 가능한 할당 할당 가능한 할당 가능한 IP는 할당 가능한 IP는 뭐가 되냐면은 200에 160에 200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0에 160에 200에 126까지가 할, 할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래에 PC 설정 IP의 시작 주소는 바로 이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 할당 가능한 것을 라우트 혹은 게이트웨이 주소한다 했죠. 자, 이거죠. 이게 맨 마지막. 자,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부여하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쇼핑몰이라는 pc2에 대해 해당하는 거죠 pc2에 해당하는 걸 보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호스트비스수가 6비트라 했습니다 즉 뒤쪽에 여기에 x가 이거 6개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200에 160에 200에 자, 0으로부터 돼, 돼 있는 건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그죠? 이게 0 상태에서는 요 아래 걸 우리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0을 대신해서 1로 바꿔줍니다. 1로 바꿔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X가 몇 개요? 6비트기 때문에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한칸 빈칸 생기죠? 여기 빈칸에는 뭘 채워온다고요? 0을 채워온다고. 요 자, 이렇게 하면 한 6은 6개 되고, 이럼 총 8개 나오지, 8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6개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된다 이거요? 서브넷 마스크는 2 5 2 5 2 5 2 5점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서, 자, 10이니까 10이 뭡니까? 128이죠. 128에다가 슬래시 얼마에요? 자, 128이고 슬래시 25가 아니고 26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6이니까 합치면 32가 나와야 된다. 이죠. 여기에 6개의 x와 26을 합치면 32가 나오는 이게 바로 이 해당하는 주소 즉이 oa라고 하는 주소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거 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200에 160에 160에 200에 100 000 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가지고 200에 160에 200에 1 0까지는 정의됐죠. 1 0까지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걸 채울 수니까 이게 다 채우 다 1로 채우면 뭐가 됩니까? 다 1로 채우면 이게 이 어, 200에 200에 160에 200에 191이 되죠. 그죠? 191이 되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이 128부터, 실제로는 200에, 160에, 200에, 12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1까지가 주소인데, 이 중에서 128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191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당 가능한 주소는 200에, 160에, 200에, 12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에, 160에, 200에, 190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긴 하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 PC 0에 해당하는 것도 5비트로 채우시고 나면 이와 같은 주소가 나오고, 이런 식의 가용 IP와 PC IP 주소, 라우트의 주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 뭐 나중에라도 따로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주시면, 혹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더 보충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서브네 스팅을 하고요. 잠깐만요. 하고 자, 그러면 이 서브네팅 된 것들을 가지고 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여를 해야 되겠죠. PC 제로는 자, 여기서 주소가 p c 설정 주소가 이거니까요. 200에 160에 200에 193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주어지게 될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이거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 이거 여기서 는 어떻게 주소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200에 200어 PC 이게 PC0죠. p c 0로니까 224. 110이 될 거니까 224해 가지고 224라고 부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 주소가 224니까 223은 브로드캐스트 남겨 둬야 되니까 200어 이거는 200의 160에 200에 222가 라우트의 주소, 디폴트 게이트웨이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dns 서버에 대한 내용 지시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죠 자 이거 설정 끝났고요 pc 1 설정 할게요 pc 1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의 ip 주소 해가지고 설정 들어갑니다 pc 1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거 같이 자 200에 160에 200에 1부터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0 이었죠 아, 128이었네요 128. 슬래시 25 0 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거의맨 마지막 주소는 200에, 160에, 200에, 126.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끝내고, 다시, 어, 이는 PC 2라고 하는 거에,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

굳이 이건 저장하고 할거 없습니다. 그냥 닫고 나가시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이게 세팅 완료됐습니다. 이 링크에 불 들어오는 거 지금 여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 링크가 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링크가 다운되거나 신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녹색이 깜빡거리고 있죠. 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링크가 동작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호박색, 황색으로 나온 경우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무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층 휴소 개념에서 보면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때는 그게 황색으로 나오는데 그 외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것만 이제 확인하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녹색으로 되면 아 세팅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PC 설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작업이 라우터하고 스위치에 대한 설,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스위치하고 그 라우트 설정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네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서브네팅을 하기 위해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과 이것들에 대해 저장하는 방법, 활명을 주고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PC에다가 IP를 주소, 주소를 부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1.5.4D 뒷 부분하고 뒤쪽 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